부산에서의 마지막 경기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. 타석에서 안타로 나가면서 팀 역전승의 발판이 됐는데요. 오늘 타석에서의 소감 궁금해요. 마지막에 내일도 이동 1이고 또 투수도 되게 잘 던져줘가지고 무조건 끝내겠다고 살아나가야겠다고 생각한 게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. 오늘도 레일리 선수와 배터리를 이뤄서 퀄리티 스타트 피칭으로 좋은 호흡 보여줬는데요. 어떤 전략으로 경기에 임했는지도 궁금합니다. 요즘 레일리가 원래 좋았기 때문에 그냥 하던 대로 하자라는 식으로 얘기했고요. 그리고 오늘도 뭐 레일리가 진짜 좋은 피칭했는데 뭐 승리는 못 챙겼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미안하고요. 레일리가 저희 1선발이기 때문에 좀 더 책임감 것 같고 좀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. 레일리 선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? 진짜 좋은 투수고 제가 뭐 많이 도와주고 싶은데 뭐 레슬링을 못 챙겨서 좀 나 그게 제일 미안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좀 더 레일리한테 더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는 게 그 레일리도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도 다행히 팀 승리하면서 오늘 원정 가는 발걸음이 조금은 가벼워질 것 같습니다. 이번 시즌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개인적으로 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있다면요? 일단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진짜 제 모습이고요. 그 다음에 뭐 남은 경기 얼마 안 남았지만 그 남은 경기 또 포기하지 않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보여주는 게 제 목표인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번 2연전 궂은 날씨에도 응원하러 와주신 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날씨도 안 좋은데 뭐 팬들께서 울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뭐 마지막 경기 승리로 챙겨줘서 저도 좀 기쁘고 다음에도 또 응원하러 오셔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